얘를요, 잘 선택을 해서 가져가면 돼요. 자, 얘를 잘 선택해서 가져가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예 지워버리는 수가 있는데, 매직 이레이저 써버릴까? 네, 매직 이레이저로요, 32 숫자를 한10 정도만 할까요? 네, 32를 10으로만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클릭하면 돼요. 매직 이레이저 찾아보세요. 매직 이레이저.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의 이름이 매직 이레이저. 그래갖고 10이라고 하고 클릭하면은 여기가 지워지는데요. 좀덜 지운 부분은요. 클릭을 더 하면 되지 뭐. 네, 그렇게 해서 지워주세요. 지워서 여기로 끌고 올까요? 여기로 끌고 올까요? 무브 툴로 끌고 오면 움직여요. 이렇게 무브 툴을 무브를 눌러 놓으면 얘기가 돼요. 무브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됐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합시다. 얘를요, 컨트롤 누르고요, 얘를 컨트롤 누르고 J를 한번더 해줄게요. J 해주면요, 레이어 1번이 카피 돼요. 그죠? 레이어 1번이 카피 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눈을 잠깐 꺼주실래요? 얘는 눈을 끄고요. 얘는요, 눈을 키고요. 얘를요, 클릭해 주세요. 클릭. 자, 합니다. 필터. 블러. 모션 블러. 모션 블러. 앵글을요, 약간 이게 방향이 몇 도라고 부르나? 약간 요런 방향으로 좀만 해주고요. 그리고요, 디스턴스를 한100 정도 해줄까 봐요. 한100 해줄까 봐요.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오케이 누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요, 지우개 중에 그냥 평범한 거 있어요. 이레이저 이런 거인데 이레이저에서요. 이레이저에서도 부드러운 백이 있어요. 이레이저에서도 부드러운 백을 눌러 가지고요. 여기를요. 이렇게 여기를 드래그해서 요만큼 지우세요. 지웠으면은요. 눈을 켜면요, 된 거예요. 눈을 켜면 된 거예요. 눈끈거 다시 키세요. 그러면 지금 느낌이 뭐냐? 약간 바람 느낌이요. 네, 지운 거 이렇게 지웠어요. 이렇게 지웠어요. 밑에를요, 여기 이런 데를요, 쓱쓱쓱쓱 하고요, 위에는 남겼어요. 여기를요. 그 뒤에는 남기고, 앞에 얼굴 쪽은 쓱쓱쓱 지웠어요. 조금만 지웠어요. 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기는 앞에는 앞에는 번지는 게 싫어 가지고 앞에는 안 번지고 뒤에만 번지면 좋아서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예, 그렇게 한 거예요. 눈을 다 켜면 어떠한 그 율동감이 느껴지는데 뒤로만 느껴지는 거죠. 네, 그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